저는 위하, 그런 무대 위나 맞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청담동 별이사 역보다는 그거 정변입니다. 진짜 놀랐던 무대는 예술 철학자 이승윤이 탑3 나머지 둘 정홍일, 이무진과 함께 JTBC 신비한 레코드샵에 출연하였고 이것은 3월 5일 밤 방송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승윤은 가장 인상 깊었던 싱어게인 무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이 진정한 그의 숨겨진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 무대 말고요. 진짜 가수들의 세계에 왔구나를 보고 진짜 놀랐던 무대는 김준희 형아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가 잊어야 아 여기 가수들이 오는데구나 약간 그런 자신이 치렀던 인상 깊은 무대 말하는 자리인데 정홍일과 듀엣으로 누구 흔히와 맞붙었던 가수 김준휘를 신비한 레코드샵에 잠시 영상으로나마 출연시켜주는 이승윤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다 각자 본인 무대를 얘기했는데 저는 치리치리 뱅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규현이 자기 무대 중 고르라는 압력에 이승윤은 진심을 숨긴 채 치리치리 뱅뱅이라고 답한다. 아마도 언뜻 음악적 외형과 가사가 여타의 소우주, 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노래들에 비해서 진리 메시지의 전달을 덜 직감시키기 때문에 TV 방송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싱어게인 파이널 결승 무대 직전 인터뷰 때 답했던 추리추리 뱅뱅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하 이어질 중앙일보 언론사 인터뷰 땐 보다 소신 발언을 그는 했었다. 길게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했어야 됐고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무대는 저는 소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난 파격적일 것이야 라고 한 거 애초에 기획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색깔을 많이 보여줘야지 했던 건데 그걸 파격이나 신선함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건데 파격이라는 거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소우주 편곡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윤은 말한다. 길게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해야만 했었고 또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 무대는 소우주라고 생각한다. 반짝이는 불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청담동 별이사 나 역시 소우주 무대 감상 직후에 직감했다. 그의 대표 자작곡 개인주의가 어디 잡았어? 담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가장 유사하게 담아낸 선곡인 것이다. 싱어게인 결승 무대 인터뷰에서만 해도 그는 분명 가장 인상적인 무대를 치리치리 뱅뱅이라고 했었다. 누구보다 나를 더 믿는 걸 먼 길을 더 따로따로 봐 Gonna be the one that I want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하지만 이젠 대회가 끝났고 그는 우승자의 자격으로 하는 인터뷰이기에 아마도 자기 소신적 발언을 비교적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가 항상 단골로 말했다시피 그는 기존 음악에 대한 파격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그냥 자신이 색깔을 많이 보여주고자 한 의도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가치철학, 즉 인문학, 형이상학, 신학적 통찰에 의한 진리와 자유함, 그리고 꿈과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랑으로 함께 가고자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그는 여기서 하나의 명언을 추가한다. 그걸 파격이나 신선함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건데 파격이라는 거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명언 제조기이다. 파격, 파격이라는 것은 결코 장르가 아니다. 장르가 30호라는 유행어가
굳이 사회자 이승기가 급작스레 물어보기에 대체 이 음악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기에 아직은 자신의 이름 이승윤을 밝히면 안 되는 자리였던 찰나에 이승윤이란 사람이 삶과 음악의 가치 철학을 담은 예술작품 세계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위트있게 30호라고 답했을 것이다. 파격이란 대체 무엇인가? 특히 진리의 구도자에게 파격이란 마치 소크라테스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존 사회 질서의 그릇됨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진리의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자 하는 광야에서의 나홀로 외침 소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순히 음악의 여러 형식적 구분 갈래 중 어느 하나가 결단코 아니라는 뜻이다. 정말 멋진 통찰의 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싱어 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싱어 게인이라는 대한민국 음악 장터에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홀로 진리를 외치는 마치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며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소리 같다고나 할까? 그리고 그는 소우주 편곡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고 했다. 여러분들도 기존 BTS의 곡과 비교해서 들어본다면 이승윤이 의도했던 가사들의 의미 해석을 더 적절하게 우리 영혼에 심어줄 수 있을 그런 선율과 느낌의 편곡이었다고 나와 함께 동일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 영혼 깊숙이 젖어 스며들면서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그 무엇이다. 이상 청단이었습니다. 위바, 위너와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 참 위너와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